Some people have written books, some have a great look that covers the magazines for kids who are 17. 그럼 갑시다. 아, 그거 붙든다고 손잡이에. 어, 이거? 아니, 여보. 왜? 지금 액출을 안 해도 된다고, 이따가 꿈을 본 다음에 액출 하라고. 여보, 너 잘 가. 떡떡거리게 돼 있어. 고기가 잔디가 뭉퉁뭉퉁 있어가지고. 더 잘려 빵? 응? 더 잘려? 자기 더 먹어. 자기 더. 나 그만 먹어도. 나 여기 난로 따뜻한데 자기 줘? 너무 따뜻하면 난 더워. 땀 나. 오늘 저희는 저 문막 그 형님네 가려고. 일부러 이곳으로 장소를 잡았어요. 갑자기 예약도 안 하고 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다. 어? 생각보다 많어. 워낙 넓어서 그렇지 군데군데 많잖아. 평일이자 오늘. 평일인데도 많어. 인구가 늘긴 늘었나 봐 많이. 오늘 평소보다 날씨가 좀 푹해서 불놀이도 좀 하고 그러려고 앞에 도화를 안 달았고요. 이따 밤에 혹시 추우면 이제 도화를 달 생각입니다. 잘 생각이야? 추우면 들어갈 거잖아, 자기 불명의로. 나를 이렇게 확정져서 얘기하지 마. 나 어디를 뛸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야지, 자기는 청개구리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 들어가지. 분위기는 겨울 아주. 아니, 분위기가 산해가지고. 겨울이지, 그럼, 당근. 봄이야.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선 뭐야? 주위가 그래요. 주위가 아주 온통 갈색이니까요. 풍경이. 아 그리고 안개가 껴갖고. 응. 한낮인데도 지금. 맞아. 지금 몇 시야? 스사하네잖아. 아 와이파이 중계기 있네. 어. 어? 자기 거 해봐.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여하시는 분들 부태여 고생스럽게 하지 마시고 이런데 오셔서. 근데 여기 의외로 비싸대. 여기 3만원이야. 올랐나봐. 전에 25,000원 준거 같은데 내가 25,000원인가? 올랐나봐. 근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많이 이용 안 하니까. 맞아. 워터나 로지나 뭐. 저희는 뭐 이렇게 1박 하면 안 씻거든요. 그냥. 자랑이야. 자랑입니다. 아니 여기 샤워장 폐쇄돼 있대. 아 폐쇄래? 그래, 그런데 폐쇄시키고 3만원씩 받아. 그러니까. 응? 그지? 아, 그 코로나 때문에 샤워장 폐쇄했나봐.
그래서 화장실은 어쩔 수 없지만 샤워장은 폐쇄했다고 그러더라고. 어차피 1박이야 뭐 안 씻어도 그만이고. 아니 안 씻어도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3만원 받으면서. 그러니까 물하고 전기 쓰는 것 밖에 없던 거지. 화장실하고. 아 물도 써? 요즘 다 이 생수 들고 다니면서 먹잖아. 맞아. 아 설거지 하잖아. 아 근데 시에서 운영하는 곳 치고 3만원이면 그러니까 여기 3만원은 좀 그런 것 같아. 직원들 인건비. 근데 서운산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2만 5천 원이었나 그랬어. 2만 5천 원. 그런데 여기 3만 원이면은 조금 비싼 것 같아. 아이고. 잡수? 너무 가려? 단 거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만 먹어 그럼. 나중에 또 먹어. 그러면서 단 거 떼 먹잖아. 그걸 왜 먹어? 난 그걸 털고 먹었는데. 커피 오늘, 하나 내려놔. 오늘 마침 그래도 커피가 도착해갖고. 그거야? 아니 이제 그거 내려 먹어야죠 오늘. 아까 그 돌아왔지. 아이고. 다 먹었어 그럼? 지난번에 그. 아 남았어. 스타벅스에서 산 거? 남았어. 그거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것도. 여기도 오니까 좋네요. 다행히 나오면 좋지 뭐. 아이, 답답하게 있느니. 근데 세간살이 아직 덜 났고요. 꺼내다 말았어 지금. 도넛 먹자고. 다은님이 그래가지고. 아 지금 먹어야지. 이따 또 부대찌개 먹으면. 자 조금 더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조금 해 이제 저게 뭐 블루리하고 연기 일로 들어올 것 같아. 너무 가까운 것 같아. 나가야지. 일로 들어오면 두더지 잡는 거다. 맞아. 쉘터에서 고먹는 거. 자기야, 응?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놨어. 그지? 응. 아, 솜씨가 좋으신가 봐. 아주 솜씨가 얌전해. 아이고야. 아저씨가 구경 오셨나봐. 응. 뭔가 그래. 저쪽에 계시는 분 같아, 저쪽. 네? 응. 말 붙이면 일이 좀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난번에 뭐 손으로 뭐 어쨌다고 그래가지고 장갑을 꼈습니다. 내가 이거 액출 저거 가져왔는데 여기 이걸로 계속 이런 거 만지면 내 마찬가지야. 어? 아, 괜찮아. 어, 뭐 액출 해지 마 지금.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 아니야 괜찮아. 금방 괜찮아져. 불 구경합시다. 아이고 이거 붙든다고 손잡이에. 어 이거? 아니 여보 왜 지금 액출을 안 해도 된다고. 이따가 국물 분 다음에 액출하라고. 그럼 이따가 불꽃 올라와. 아 저렇게 말을 안 듣냐. 기다려. 지금 안전 꺼졌지?
안 꺼졌잖아. 손잡이 탔. 아우, 손잡이 탄 냄새 나는 거. 어, 탔네. 어, 이거 봐. 하면 많은 거지 뭐. 아니, 그거야 다시 하면 되는데. 네. 또 그래놓고는 또 안 놀래요. 다른 때는 또 놀래고 나는. 아우, 뭐 이렇게 얌전히나. 한번 해보자고. 망가질 때 망가진 대로. 아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아니, 너무 이거 확 벗기는. 응. 아깝게. 포장을 해서? 응, 했는데 쏟아야 되겠네. 어, 겁나 그거. 이렇게 쏟을 때. 육수 나 줘. 내가 깔아줄 거야. 아, 이것도 여기 비닐이네. 그래, 그래서 그때 손 자기가 뭐 어쨌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이 집이었어? 응. 그때도 이거 내려놓고. 그때도 이거 저기 했잖아. 그럼 어떻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풀러? 응. 풀러볼게. 아, 이거. 왜? 아니, 괜찮아, 야채에서 물러가. 괜찮아? 네. 여기다가요? 네. 부세요, 쏘세요가 아니고 부세요. 왜 안 나와? 아, 안에 또 덮여졌나봐. 아유, 이거 꺼야 되겠다. 안에 또 있나봐. 다 풀었잖아. 아, 이거 어렵다, 어려워. 자,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어우, 내가 채워도 돼. 채워. 채워도 돼? 응. 맛있어. 자. 여기다 그 쏟아 놓고 불 켜주면. 쏟아? 응. 일단 나는 쏟아 나면 쏟아. 일단 라면도 먹고 그래야 되니까. 응. 멈춰. 안 멈춰 이거. 그거 여기도 해 그래. 맞아. 일단 이건 라면 짠. 먹고. 응. 응. 이제 불 켜주세요. 어우, 엄청난 일을 했네 내가. 응. 밥값에서 밥값. 아유. 아유, 엄청난 일을 했어. 밥값에서 밥. 아유. 먹고 살기 힘들어. 됐어, 이제 액출로 해든가 마음대로. 이게. 응. 뭐. 어휴. 모자 벗어야 돼. 더워졌어. 그거 이제 매립하면 되겠다, 여보. 그 봉투. 내리는 내가 나중에 했지. 고생했는데 그거라도 좋아야지. 응? 소주로 끊어야지. 콜라에서 소주만 끓이면 돼. 그리고 자기 할 일이 또 있네. 커피 한번 거기다 좀. 어? 자기 할 일이 또 있어. 자기 햇반 띄워야지. 밥 먹어야지. 아, 그래, 햇반 띄워야지. 아, 사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밥 좀 먹어야지 자기. 아, 밥 먹어야 돼. 응. 여기다가 하면 되지. 응. 으쌰. 그럼 내가 여기다 놓고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또 있네.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 놀래라. 아니, 아까는 막 부수할 때는 안 놀래고 또 뭐야. 우리 큰 불에는 안 놀래. 아, 진짜. 어? 작은 불에 놀래지? 큰 불에는 안 놀래. 우린 대인이라. 시끄럽고. 아, 지난번에. 저 부대찌개 집에서 이거 계란을 안 줘갖고요. 이 계란을 이게 좀 특이하게 하거든요. 이 집이. 이게 좀 맛이 특이한데 오늘은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잘해. 전번에. 이게 특이해요, 이렇게. 식어도 맛있어. 맛있어. 아, 난 지금 맥주를 먹을까 생각 중인데 자기가 술이 적으면 맥주 먹을 거고. 맥주도 하나 가져왔어. 그래서. 근데 맥주는. 찌개하고는 좀 안 맞잖아. 찌개도 그렇고 엄청 배불러가지고, 그치? 그럼 그냥 나눠 먹자, 소주. 난 먹고. 이건 먹을 거야. 응? 자기 먹어. 아니, 난 안 먹어도 돼. 그래. 계란 먹어봐요, 뭐. 아우, 한 잔 먹어야겠다. 자기 앉아서 먹어. 자,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으니까요. 자기 안 추워, 근데? 응. 집 이런 것 같은데? 어, 제대로지. 이 집 그래도 주변에선 제일 나은 집이지 않아? 그래, 맛집이야. 부대찌개 치고는. 우리 먹던 집보다야. 아유, 그런 거 보면 그 옛날에 거기 학교 앞에는, 그지? 이제 육수도 거져야. 날로 먹은 거지 뭐.
근데 요즘 그게 안 통하지. 그냥 장사 안 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이것도 값이 다 됐어. 어, 뜨거. 거기 누르면 안 되지. 아니, 국자라든가 뭐 하나 줘야지. 줄 거야. 안경 벗고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 그냥 원래 이것도 예정이 없었는데 부대찌개 사왔어. 이쪽에 지나는 거를 그지? 그거 다 응? 오다 생각하니까 했지. 거기잖아. 이쪽에 지나오면은 이 집 거 먹어야 돼. 이것도 넣었다고? 응. 자, 이것도 넣어야 있어요. 되는데 여보. 응? 이것도 넣어야 돼. 뭐야? 되는데. 아니 이거 따로 준 거야. 아 그거는? 응. 근데 어쨌든 이거 봐. 그릇이 좀 적다 이 말이 있냐 말은. 우선 좀 건져 먹어. 넣어. 넣어도 되겠잖아. 응, 아니. 지금 넣는 중인데 국자 이렇게 넣으면 여보 너무 뜨거워져 자기 쓸 때 콩나물도 넣는구나 넣는구나 근데 왜 따로 줘지? 아... 뭔 이유가 있을 걸로 하는데? 이거를 아까 포장이 예쁘게 돼 있잖아 그 안에다 두부하고 콩나물을 넣으면 안 되는 거지 여보 나하고 나 3분의 2 먹을게 아니야 나는 저기 먹을 거야 밥 없이 여보 찌개 못 먹어요 말 좀 들어. 아. 사진 안 말하고 있네. 아니, 부대찌개로 밥 없이 물 짜갖고 어떻게 먹어? 이런 거 떡 건져 먹는 거지. 아유, 자, 이거 하나 더 띄우자, 있다. 또 있어. 자, 그러니까. 근데 이거 빵꾸 내가지고. 뭐? 이거 여기다 먹으면 안 되잖아. 안 되지. 맛있게 먹어요. 맛있겠네, 점심도 안 먹어서. 응? 원래 지금 그냥 오늘. 밥 안 먹고 고구마 이런 거 여보 나무 고구마 이런 거 먹고 그러려고 그냥 때우려고 했는데 잘했어 이 집이 생각나가지고요 오다가 알겠지 뭐 아, 먹어 맛있어? 먹어. 오늘 다행히 안 추워서 안전문자 계속 오나봐 안전문자가 오면 그냥 신경이 쓰여? 쓰이지 아 코로나가 자금 확산돼가지고 자 2배째 갑니다 요번에 꺾었습니다 아 두부 먹어 여보. 응? 두부. 두부 좀. 응? 두부 맛있다. 맛있어 소세지. 이 집 소세지가 저기야 일반적이하고 틀려. 레스토 어디 갔어? 아이고. 자기 숙소는 거기서 먹는 거겠다. 아니 돈 이만한데. 이 집 소세지는 약간 쌉싸름한 향이 있어. 아우. 오. 맛있어요. 겨울에 이거 이렇게 먹으니까. 자작자작하니까 맛있네, 있네. 응? 고구마 넣어야 되냐? 일단 넣어도 그래도 포장하면, 응? 옷도 좀. 거기서 먹으면 18,000원이 되잖아, 뭐. 근데 포장하는 게, 싸게 주면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 사다 먹었던 거야. 그랬는데 네? 거기서 알아봤어. 오늘 그 아줌마가. 그래서 먹으면 좀 맛있는 것 같아. 그지? 자작자작하니까. 아주 제격인데? 두꺼비보다 훨씬 더 양도 많아. 응? 건더 이러고. 고명도 많잖아. 고명이라 그러나? 그지? 소시지도 많아. 오늘 이따 보시면 알지만 제가 요즘 장비 좀 정리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그러면서 또 새 장비를 또 사기도 했어요. 또 샀대요. 그래서 그 전에 차에서 보시면 페니타 제가 쓰던 거 있었잖아요. 그 오랜 거라 그 페니타 진짜 예쁘긴 해. 응? 예쁘긴 해. 그게 오래됐어도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들어 디자인은 잘 써왔는데
워낙 제가 만족하고 써가지고 하나 더 사놓을까 그랬어요, 예비로. 그런데 뭐 페인터를 뭐 여유로 또 사놓아가면서 쓸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용하던 그 페인터는 이제 팔고요. 신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켜보니까 역시 신형은 신형이네. 훨씬 더 냄새도 덜 나고. 새고가 좋아. 응? 새고가 역시. 좋아. 그래서 지금 블루밍 안에는 훈훈합니다, 지금. 새로 구입한 페니탈 켜놔가지고요. 국물 넣고. 끓으면 먹으면 되지, 뭘 또 아니야. 만들어야 그거. 자, 국물 줘. 데코도 모르면서. 했어? 응, 됐어. 국자로 해. 됐어, 됐어. 그래야지 이제 끓으면 나는 먹을 거야. 개코도 모르는데 뭐 나. 개코도 모르면서 아유 좀 고집을 하지. 애틀 해줘. 싫어. 빨리 라면 먹 라면 안 먹을 거지? 그냥 이불로 해도 돼. 안 쎄? 라면이 라면을 넣어야 되잖아. 라면은 쎄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하고 이제 천천히 먹자고요. 오, 안 들어줘. 아 그걸 왜 들어? 그냥 밑으로 보면 되지. 사고 치려고 할 텐데. 아, 부대찌개다 먹으니까 맛있네. 맛있지? 한 잔 줄게, 여기 이거. 다리 모자르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한 잔 합시다. 아. 자. 짠, 고생하셨습니다. 저 뒤에 해놔서 그러나? 고구마. 고구마가 없어, 조그만 거. 그, 이것도 얼마 없어. 아, 로찌의 라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또 오늘 보약 먹네. 맛있게 먹으면 보약이 되네. 그럼. 나 그것도 사고 싶어. 뭘 또 사? 술을 냈네, 씨.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어? 아니,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뭐야, 그 반응은. 아니, 뭘 살 게 있어. 자기 뭐 사기만 해봐, 내가. 나는 혼자 쓰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이 쓰는 거지. 이거 나 혼자 써? 이거? 응. 이거 나 혼자 쓰냐고. 지금 아니, 자기 이거... 자기 지금 되게 좋아하잖아. 아니 나 이거 난 없어도 쿠페레다 먹어 난. 아 시끄러. 뭘 사려는데? 말 안 할 거야. 말만 해봐. 뭐 얘기. 말 안 할 거야. 아니 근데 이걸 말을 해고 보니까 이걸로 써도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 뭐지? 곱창. 곱창 여기다 구워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그거 무슨 뭐 가마솥 뚜껑 같은 거? 응, 조선 그리들. 아유, 그리들 중에서는 응. 내가 볼 때 응. 그게 제일 나은 거야. 어떤 거? 자기가 만약 조선 그리다, 그게 원래 그래. 그리들이야. 저거 안 해도 되고. 다른 데서 쇠판 눌러 갖고 만든 건 다 그거 아닌 거고. 내가 그런 건 사달라 소리 안 했잖아. 조선 그리들은 진짜 그건 무쇠, 응? 솥뚜껑 그 맥락이라 맞아. 그런데 필요 없습니다. 자기 배부르면 내가 소주 한 잔 더 도와줘? 어, 그래. 근데 지금 이거 먹어야 한 잔이라며. 한 잔이야. 이거 두 잔 마셔야 한 잔이야. 됐어? 아, 배불러. 천천히 먹어. 짠해줘? 이런 게 또 뭐 면이 불고 그러니까 빨리 먹게 돼. 소세지만 혼자 먹어, 면 먹지 말고. 이런 거는 불어가지고 그래서 서둘러 먹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음식이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 좀 그래. 근데 자기는 특히 더 그러잖아. 좀 식은 거 그냥. 나는 식은 건 난 싫으니까. 근데 난 이거 안 줘야 돼. 한잔합시다. 화이팅! 짠. 내가 지난주 영상에 크리스마스 음악을 하도 넣어가지고 구독자님들이 질렸을 거야. 그런데 요즘 크리스마스 음악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듣고 질리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요즘 캐롤송 듣기가 쉽지 않더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 같이 그렇게 흔하게는 아닌데. 그게 아마 저작권 문제가 있을 거야 아마. 요즘 아유 뭐든지 뭐 지적 재산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차피 유료로 하는 음원이니까 구독자님들 크리스마스 송 많이 들으시라고 일부러 내가 이번에 영상할 때 많이 넣은 거야. 참새가 어떻게 백로의 속을 알겠냐? 아이, 자기가 이거 알겠어. 아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 몰라도. 나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했다고. 그렇게 깊은 뜻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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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그러게 난 너무 생각이 깊게 살아갖고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 영양가 있는 생각을 해야지. 김가루에다 먹어야지. 어, 도와드려? 아니. 쓰레기 다 치웠네? 응. 이거 이거 들여놔야지 이제. 그지? 응. 이거 설거지. 응. 설거지 빼고. 이거 이불 놉시다 이거. 쭉 깎고. 이것도 설거지지? 응. 들고 가려고. 아유. 어렵게 가지 마 아주. 쭉 들고 갑시다. 쭉. 이건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차. 쓸라는 것 같더라고. 시간에 커피를 꼭 먹어야 되겠지? 안 먹었잖아 아까. 그랬잖아. 아니 오늘 커피가 새로 왔잖아. 어, 아. 맛은 말이지. 맛은 뭐 맨날 그 맛이지. 새로 왔으니까 이거 채워놔야 되겠네. 너무 맛있게. 어? 오, 다행이다. 네. 한창 있어가지고. 우리 난로가 저 난로도 충분히 되니까 팬이 타는 말이야. 더구나 또 자기가 살까 했던 것들? 무신행 기타 같은 거
우리는 그렇게 추위를 안 타서 괜찮아요. 뭐 추위를 안 타? 아유, 강진하고 우리하고 또 틀리는데. 아직 동계 침낭도 안 꺼냈잖아. 동계 침낭 이렇게 때 훈훈한데 뭐 그러니까, 쓰겠어 오래? 그러니까 무시동을 텐트 치고 자면 몰라도 무시동을 왜 텐트 치고 잘 때 동계 침낭 가지고 와. 전에 보시면은 제가 이게 아이보리 페니타를 썼었잖아요. 그런데 아, 오래 써가지고 불안하더라고요. 고장날까봐. 그래서 요번에 페니타를 하나 새로 구입했거든요. 전에 쓰던 거는 처분하고. 어, 그런데 오늘 해보니까 어, 냄새도 안 나고. 아, 아니 약간은 나지 나겠지 그지? 근데 전에 쓰는 거보다 안 나. 확실히 새 거라 그런가 보니. 새 거라 그렇지. 아, 무시동 히터가 필요가 없네. 근데 이 제가 이게 저는 이게 페니타로 난방을 하는데 지금 차에서 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전에는 제가 저 앞에 창문을 한 뼘 좀 안 되게 열어놓고 잤어요. 그렇게 이제 작년에는 해봤고 어, 올해는 뒤트렁크 저 문을 좀 열었어요. 요만큼 열었는데 저게 혹시 다칠 거를 대비해가지고 어, 저기다가 저 음료수 아 저 뭐죠 생수병 조그만 거 요 봐 주봐 저기 있네. 예, 요 생수병 요걸 하나 껴놨어요. 문틈에다가 절대로 다치는 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공기는 이 여기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쪽 안쪽은 전부 밀폐돼 있으니까 어, 난방 효율도 좋아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머리를 이쪽으로 안 두고 저쪽 트렁크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요. 네, 저희 그러니까 훨씬 더 상쾌하더라고. 공기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원래 제가 이게 어디 가면은 일로도 뒀다가 절로도 뒀다가 그전에는 그랬는데 에, 사실 저쪽에 머리 두는 게 왜 편하냐면 좀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면은 발이 이쪽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몸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갖고 나가야 되니까. 아,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고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 뭐 비싸지도 않은데 제가 이 페니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무시동 히터를 쓰려면은 예, 중국권은 값은 뭐 10만원대에 살 수 있으니까 저렴하긴 해도 제가 쓰려고 그러면은 독일제를 사고 싶은데 어, 이게 수입하는 데들이 다 제대로 된 데가 없으니까 서비스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과정에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서비스 잘 안 되고 그냥. 그래서 네, 저는 그냥 페니타를 쓰면서 텐트에서도 쓰고 차에서도 쓰고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다만 환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제가 걱정이 돼서.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는 이제 생각이 그 조명 같은 경우도 어, 뭐 좀 매립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캠핑 조명 같이 공용으로 활용해서. 주전도 안 가져왔어요? 어. 어, 거품 빵 되는. 주전도 갖고 왔어야지. 어, 좋네. 잔소리하지 말고 꺼져 주세요. 싫은데? 아이고, 이제 하늘도 그냥 이렇게 저물어 가네요. 또 한 살만 먹네. 그러지? 응. 해놓은 것도 없이 한 살만 먹네. 지난주 크리스마스 영상. 아유, 크리스마스 영상도 뭐 크리스마스 추리도 제대로 안 하고 다오님이 자꾸만 뭐 나무도 좀 해고 뭐 하자고 저보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꿍시렁꿍시렁 막 이랬어요. 근데 아니 그 쓸데없이 뭐 하라고 사서 쓸데없이는 분위기 먹고 사는 거지. 분위기 먹고 살아? 어? 자기가 뭐 해충이야? 어 뒤로 물 아이 주전자를 왜 안 갖고 오는 거야. 자기는 커피 먹을 자격이 없어. 저거 봐. 아우 뒤로 더 많이 쓰는. 아니 왜 그러지 뒤로 흘리지? 그럼 당연히 뒤로 흘리지.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괜히 그렇게 따로따로 있나 주전자가. 아, 진짜 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잘해보기는 뭐 이번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죠? 얘는 좀... 이렇게 커피 냄새가 좋은데 저번에 스타크는 이런 향이 안 나지. 그 향이 그
포장했는지가 오래돼서 그러나봐 길이. 그래. 이거는 콩을 바로 갈아서 해온 거니까 지금 스타벅스는 여보 준수수 들어가잖아. 커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스타벅스라는 그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가 상품인 세상이라 그래서 스타벅스가 되는 거야. 아 그렇게 잘하는데 돈 좀 벌어와. 아 나 미치겠네. 그럼 문화도 그렇게 잘하면서. 어떻게 페니타는 만족스러우십니까 다원이? 예? 예? 이뻐. 이쁘고 냄새도 안 나고. 아이고 진짜로 진짜 바꿀걸. 잘 써먹었어 그 페니타도. 이거 같은 토요텀일 거야. 이게 신형이지. 그거 사이즈를 재봤어야지 되는데 확실히 이게 폭이 좁아. 자기가 봐도 그렇지. 그래 좀 좁아 보이긴 한다잉. 좁아. 아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 문제가 생겨? 통째로 들고 나가. 거기 난간에서. 오 말귀를 대번에 알아듣긴 해네. 자기가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야. 눈치하면. 어우 다원이 대단하십니다. 구단이야 구단. 쉽다는 참아 내 입으로 못하겠다. 야 그래도 양심에 있네 일말의 양심. 양심적으로. 아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는 여기 선풍기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이거 끄면요 아무리 페니탈 틀어도 페니타가 지금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서 장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선풍기 없으면은 요 발은 발시려워요. 그래서 꼭 이 선풍기를 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이 발도 순환해져요. 이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서 이게 서큘레이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이제 난간을 서가지고 그 밑에다 다 잘해야지요. 또 이거 다우님한테 한마디 또 들어요. 잘못 아유 맛있는 커피 한꺼번에 먹지 그럼 바닥에다가 떨어뜨리거나 그러면은 한마디 또 들어요. 잘했어? 그렇게 하면 되지. 아유,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아, 맨날 협조해지 뭐. 그렇습니까? 아이고. 여기다 쓰면 돼요, 뭐. 나 여기 놔. 자기 바로 입을 거잖아. 아, 네, 괜찮아. 아, 되게 말 안 듣네. 내가 알아서 한다고. 캠핑 나오면 알아서 하라며. 이거나 가져. 아니, 알아서는 하는데 여기다 놓고. 이제 그냥 좀 쉬었다가 그냥 좀 쉬었다가 자. 침낭을 꺼내요. 아니면 침낭을 좀 쉬었다가 지금 춥지도 않은데 뭐. 그래 그렇게 앉아야지 이 소리 안 내리고. 나 더워가지고 안에 까는 거 샀어. 어? 여보 습관이 있어. 그럼 이런 걸로 하면 안 짧아. 눈대중이 그렇게 없어. 응? 잡아줘. 눈대중이 그렇게 없어. 안 짧지? 안 짧지. 딱 맞지. 이게 왜 짧아. 엄청 뜨지. 남아 돌잖아. 네, 할 말 없다.
눈대중이 그렇게 없어. 할 말 없어. 어때? 짱이잖아. 좋네. 좋다고 또 해줘야지 아침부터 또. 누룽지를 얻어 먹지. 누룽지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빨리 얘기해. 아 오늘 이게 이슬이야 안개야? 아 엄청나네. 뭐야? 어? 이슬비. 엄청나 엄청나. 이슬비. 응? 이슬 그 뭐라? 야 안개가 심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 이걸 안개라고 할 거야 아마. 근데 이거 강이나 바닷가야 바위 없도 아닌데 이러네. 강이라니까? 아, 여기 옆에 강이잖아.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럼 이게. 커피가 근데 차가워서 어떡해? 자기야? 어? 커피가 차가워서. 아,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쩔 수 없지 뭐.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데. 어떻게? 전자레인지 있던데. 여기다 쏟아가지고. 여보, 됐어. 그렇게 하면 따뜻하거든. 뭐야? 어, 없네? 자기가 먹었네 나중에 혼자서. 난 한 개인가 두 개 있었는데. 아 이걸 뭘 보관했어. 여기도 있어. 아 여기도 있구나. 하나는 여기부터 있고. 자기가 먹었네 나중에 잘라가지고. 난로 위에 무동력팬을 놓은 이유가요. 그 이런 난로는 열이 위로 올라가 갖고 스킨이 손상될 수 있어 가지고 무동력팬을 놓으시게 되면은 스킨에 열이 안 올라가서 상관없습니다. 혹시 그 참고하시자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저거는 잘 쓰네. 무동력팬? 응, 직후에 했는데. 잘 써. 아 이게 열이 응. 안 올라가지고 그래 하나도. 오늘 원체 늦게까지 잤다고 지금 10시인데 응 10시인데 2시, 12시까지 퇴실이니까 2시간 만에 이거 말리려나 안 말릴 것 같아 근데 이런 날씨에는 좀 저기한 거 아니야 여기도 와서 빨리 가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 핀사이트 갖다 놔도 돼 기다려도 근데 기다려도 안 말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날씨가 또 그렇게 놓네. 아 뜨거, 아 뜨거. 다 해? 한 끼 먹겠습니다. 어, 탔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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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나 해야 되겠어. 교체 탔네. 들어갈까? 연식 꼭 오래 되려는 법은 없잖아. 그래도 60은 허무겠지. 70 다 됐을 거야. 아, 그러겠지. 70 다 됐을 거야. 저희 화장실 갔다 복귀하는 길입니다. 벽을 다 보고 합니다. 잠겼지? 센스가 없어. 잘 가까이 가면 빨리 열어줘야지. 공연 받았어? 네. 저는 후배자 이렇게 과잉으로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시면 굉장히 후배들이 부담스러워하고요. 어차피 그 일로 만난 사이잖아요.
상사가 시키는 건 아직 안 됐는데 다음에 하자. 기분이 나빠도 웃으면서 기분 맞추는 게 융통성이고 사회생활 잘 하는. 놀아? 이제 낫잖아? 아니 저거는 괜찮은데 얘.